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북한 공산 괴뢰에 남침이 있었던지 벌써 그 35주년이 되는 날, 6.25의 민족 상자는 우리 영원한 민족의 비극이라고 하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반도에 또다시 6.25의 동족 상잔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가 최대 관심사로 여기는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1986년 12월 28일, 그것도 일요일 새벽에 86 아시안게임이 끝난 우리 대한민국이 땅에 바로 그 직후에 북한 공산 괴뢰군이 남침을 다시 해올 것이라는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써낸 한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며 역사학자, 지금은 주한미국 장교로서 한반도의 방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명창 소령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 쓰신 책을 보니까 참 간이 서늘해지는 그런 그 두려움을 다시 맛보게 되는데요. 이 다시 쓰신 책, 그 책을 쓰신 동기라고 말씀을 드릴까,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 원래 군인이니까 전쟁의 가능성이나 그에 대한 대비 태세에 관해서는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쓴 동기는 그렇게 되고 오히려 발표를 한 동기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의 그 전쟁 전운 같은 조짐이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다 미리 알고 정신적으로라도 대비할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북괴 비밀 음모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알므로써 감히 실시해 내려오기를 막고자 하는 뜻에서 발표가 된 셈입니다. 네. 혹시 이것이 책의 광고가 될까 봐서 두렵습니다만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이러한 책, 1986년 12월 28일 한반도의 전쟁은 또 오는가, 이러한 책을 써내셨는데요. 이것이 아마 최근에 나온 책이라 보시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연구 조사하는 것은 제가 연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때부터일 것이고요. 네. 그 날짜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 20년은 잡아야 되겠습니다. 한 20년.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쓰셨군요. 이 책에 구테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이고 특히 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쿠더맹이 불란서 말입니다. 쿠데타, 쿠더맹, 쿠디그라 모두 불란서 말들로, 직역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슷한 말로 이제 독일어면은 브리츠크리그 해가지고 그 제2차 전제 전격적인 작전. 다시 돌아와서 쿠더맹이라는 것은 그 강력한 힘의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성공적 전개. 쉽게 말해서는 기습 공격입니다. 기습 공격. 네.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네. 이번 쓰신 책의 그 제목이 한반도의 전쟁은 또 오는가. 그리고 1986년 12월 28일 이렇게 쓰셨죠? 네. 그럼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구성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 1부, 2부, 3부로 나누었었는데 쿠데맹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나눴죠? 네. 쿠데맹의 어제는 고전. 예를 들어서 저 마라톤 전투라든가 BC 혹은 알렉산더 대왕, 하니발 장군 한 고전을 다뤘고요. 네. 쿠데맹의 오늘로 해서 현대판은 진주만 공습이라든가 그저 엔테베 작전, 뮌헨 올림픽 참사, 미국의 그 이란인질 구출 시도 실패,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007호의 그 비극적인 그 격파, 그러한 현대사,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공부해 본 것입니다. 제 3부를 이러한 그 기습의 원칙이 적용된 이론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국에서의 미래 전쟁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네.
그 1부, 2부도 참 중요했지만 저희가 무척 관심을 두는 것은 3부의 그 쿠르맨의 내일이죠. 네. 이것은 순전히 그 가상적으로 임소정이 쓰신 거죠. 미래 사는 모두가 가상이죠. 물론이겠죠. 그리고 네. 제가 미래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네. 그러나 가능성은 큰 걸로 봅니다. 네. 그럼 그 북괴의 재남침, 그 남침을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 네. 내년이면은? 1986년. 86년. 그럼 왜 그 D-Day를 1986년 12월 28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연구하는 바가 그 일반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연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네. 저희들은 그 기습 원리를 적용하면 간단간단히 나옵니다. 네. 1986년이라는 해를 잡고 네. 그 다음에 사계절 중에 겨울철을 잡은 것이고 네. 겨울철 12월 달 내에도 그 가장 연말연시로 어수선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의 긴 휴가 기간 동안에 네. 일요일이 든 날 그게 아. 28일이 됩니다. 아. 그래서 12월 28일. 네. 일요일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그렇죠. 일본의 진즈만 공습이라든가 네. 6.25라든가 네. 또 저 요번에 소련의 아프간 침공도 다 일요일 날 일어납니다. 아하. 특히 이제 북한 측에서의 남침을 생각할 때는 소련의 전술이 우습게도 몽고의 징기스칸의 전술인데 아하. 몽고의 징기스칸의 기습 전술을 소련이 받은 것을 북한에서 사용해서 온다면 아프간 침공처럼 일요일, 6.25 때처럼의 일요일. 일요일은 참 공격하기에 좋은 날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1986년 12월 28일 내년으로 잡으신 그때 국내 사정을 어떻게 예측하시고 한국 내 사정 또 국제적인 사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기 국내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어떻게 보시고 북구의 사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2월이니까 1986년 9월 말 10월 초에 아세안 게임이 거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안 게임을 다 잘 체련했고 네. 온 국민이 만족하고 정부라든가 이젠 모두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88 올림픽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아세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과는 전혀 규모가 다른 아주 그렇죠. 큰 일이죠. 대사죠. 그래서 우리 남한 측에서는 올림픽을 위한 전력을 투입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낙관적인 때일 것이고 네. 이북 측으로 볼 때는 이 제3세력이라든가 네. 이북 내 동맹국에서 남한의 그 전두 남한에서 앞질러 나감을 막기 위해서 88 올림픽을 막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세안 게임은 일부러 허용했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네. 88 올림픽을 저 지역에서는 바로 무사히 86 아세안 게임을 끝낸 직후에 시행해야죠. 그 가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 우리 지금 가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상 쳐놓고는 상당히 그 현실에 입각한 그 근거는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현실에 현실을 봐서 거기서 나온 추리겠군요. 네. 그때 그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제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중공이나 소련은 이북을 지원 지지해 줘야 되고 네. 한편 중공이 일본이나 미국과 가까워짐에 따라 특히 또 우리 남한 쪽 거기도 중공과의 그 외교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혹 이북이 소련에게만 단독 의존을 한다면은 그때는 전쟁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단독으로 의존할 때 네. 그렇겠군요. 그럼 그 책에 보면은 그 시나리오에 이제 그 전쟁이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요새는 입체전이니까 말이죠. 전쟁이 옛날에 그 전선에서 예. 양군이 전면전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니고 입체전이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서울 포위 내지 점령도 가능하죠. 네. 하루에? 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네. 그러니까 뭐 하루가 다 갈 필요도 없군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 내에
서울이 함락되고 적수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간단한 예로 서울이 전방에서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0km 보고 있습니다. 50km인데 밤에 보병이 걸어서 50km를 간다면 장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보병이 헬기라고 그러죠. 헬기 타고 뜨면은 이북에서 또 한참 떠 올라가면은 서울은 화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헬기로 떠서 화하는 곳만 향해 오면은 거긴 서울입니다. 아. 그래서 가능하다. 네. 어떻게 그렇게 기습 공격을 그 북괴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습 공격이 아니면 승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법은 없으니까. 우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 준비를 했을 때는 장시간의 개혁과 준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86년에 남침한다고 가정하고 한 5년 반은 준비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86년 12월 28일 하루 아침에 기습을 위해서 5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 준비가 된 거죠. 그날 갑자기 남한 침공을 개시하자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벌써 5년 넘어를 준비된 사항 내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임소룡의 그 시나리오는 내년 12월 28일. 네. 근데 지금 준비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걸렸습니다. 걸렸다. 네. 그러면은 뭐 이건 가상이지만 지금 이 시간도 그 준비는 북괴 측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준비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끝났다. 네. 그럼 그 책 쓰신 거 아마 대부분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책을 아직 읽으시지 못했다고 보는데 너무 책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제 저녁에 보고 지금 나왔습니다만 그걸 그 가상하신 대로 좀 한번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디데이가 1986년 12월 28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38선인데요. 네. 6.25 휴전 결과는 우리 남한 측에서 소지역을 잃었고 서부에서 대지역을 동부전선에서 승리는 했습니다만 서울을 위협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위험한 중요 지역을 저희가 잃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5년 반이나 걸려서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이 원래 항상 방어를 생각할 때는 이북군 측에서 그 전선에 전방 군단이 늘어서 있는 건 물론입니다만 깊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그 방어군을 깊이 있게 안으로 깔아놓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고 이 북한군이 항상 그랬던 게 사실이고 아하. 그래서 이 평양과 원산 두 개의 그 서부 동부 주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평양 원산을 방어하는 군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북군의 배치를 보면은 요새 그 저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방군 북괴군 전방 재배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후방에 깊이 방어를 위해서 들어가 있던 군단들도 다 전선에 나와서 앞에 맞붙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거는 현재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이죠. 아, 그건 가상이 아니고. 네, 그거를 갑자기 이 이북군이 전방으로 배치 시작되면은 이쪽에서 볼 때는 침공을 시작하는 걸로 보게 되는데 아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계산에 하면은 5년 반 동안의 소규모식으로 전진해 내려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서서히. 네. 아, 전진해 내려와 있는 그 적군의 상황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고요. 아하. 그러면은 왜 전방에 전진 재배치되어 있는가 그 의도라는 것이 방어를 위해서 깊이 깔려 있던 군대가 전선에 깔려 나와 있다면은 의도라는 거는 침공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 임소령이 쓰신 책 1986년 12월 28일에 북괴의 남침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그 전쟁 전일이 중요합니다. 전날. 네. 그러면 27일이죠. 토요일. 김일성이가 그 군 수뇌부와의 그 최종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별다른 게 아니고
이미 기계획된 대로 아하. 시행할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기계획 사항을 실시해 나가는 거가 이제 기습 공격이 되는데 28일 0시죠. 네. 그 0시에는 김일성이 직접 지시 내릴 필요 없고 네. 대변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죠. 아. 그러면은 이 전 전선의 네. 그 지뢰, 장벽, 네. 철책 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원래 역사적으로 그 개성, 문산, 서울선 네. 제일 저 짧고 네. 급히 저 빨리 쳐들어올 수 있는 네. 제일 위험한 침공로죠. 네. 그 다음에 의정부, 동두천, 서울 아하. 철원 계곡을 빠져서 저 동두천, 서울 화천으로 해서 원주, 여주로 해서 서울을 포위하는 침공로 아하. 아무튼 역사적인 그 전통적인 남침노라는 게 최소한도 4개가 있습니다. 네. 그 전 침공로에서 공병들의 지뢰 제거 작업이 개시되죠. 그럼 그 27일에 김일성이가 내렸던 그 명령, 공격 명령이라고 그럴까, 남침 명령. 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로 가상하십니까? 그 내용은 이미 저 기계획된 바이기 때문에요. 아하. 육군이나 공군은 미리 예정된 대로 실행만 하면 되죠. 네. 다만 해군의 경우에는 공격 위치로 가 있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하루 전 27일 날 김일성이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허가 재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괴 해군은 전날부터 행동 개시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특히 잠수함군과 모든 그 공격정을 동원해서 네. 초보적인 지식 같습니다. 네. 지식 같습니다만 부산과 진해를 공격 내지 위협할 위치를 잡아야죠. 아하. 해군이. 해군이 특히 잠수함이.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그다음에 공군과 육군은 미리 예정된 바를 실시만 하면 됩니다. 아하, 육군은 네. 전선을 내서 침공을 개시해서 네. 우선 철원 문산의 1선 네. 그다음에 춘천 인천의 제2선 네. 하면은 벌써 서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면 28일 새벽이죠. 그렇죠. 새벽 3시가 침공 개시 시간 아닙니까? 개시, 그렇죠. 그때 그 30분간의 북괴군 포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북괴군 야포 대대는 남한군 진치를 강타할 것이며 네. 그때 이미 그 북괴군 공군은 대한민국의 그 중요 비행기지가 있는 네. 제 도시를 공습 맹타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죠? 30분 전이죠. 30분 전. 네. 그러니까 28일 오전 2시, 2시 30분. 네. 네. 육군이 침공을 개시하기 30분 전입니다. 30분 전에. 그 2시 30분은 네. 새벽 3시가 공격 개시 시간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30분 전까지는 육군의 그 공병들이 네. 지뢰라든가 철책이라든가 장애물을 제거해서 네. 3시부터는 전면에서 전방 보병들이 침공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2시간 반입니다. 아하. 새벽 3시에 이제 강타가 시작되나요? 새벽 3시에 전선에서의 전면전 육군 보병전이 개시되죠. 아하. 그러나 그 2시 반부터 3시까지의 30분 사이는 네. 이미 그 북괴 공군에 의한 남한 주요 비행기지 공습이라든가 네. 또 그 30분간 동안에 보병이 남한군과 충돌전 있기 전 30분 동안을 북괴의 야포군의 강타가 있죠. 한국군 진지에. 아하.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군요. 몇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30분 뭐 이렇게. 네.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다음에는 소위 그 현대전이라든가 입체전이라는 게 옛날에는 전선에서의 충돌전으로 전면적 충돌전으로 불과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 공수병 네. 비행기로 수송되어 오는 군대도 있고 네. 헬리콥터로 수송되는 군대도 있고 북괴군 4개 군단이 침공 4개 노선을 따라서 한국군과 전면전에 돌입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3개 군단은 한국 야전군을 우회해서
2개 군단은 한국 야전군의 퇴로를 차단, 1개 군단은 계속 서울로 남침해 온다. 네. 이것이 지금 시나리오에 나오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저게 28일 그날 얘기죠? 그날 아침 얘기죠. 어. 새벽 3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잠 깨기도 전에 다 끝나는군요. 그렇죠. 이럴 때 그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될까요? 지금이 28일입니다. 네. 일요일이고 네. 크리스마스가 3일 전이었고 그렇죠. 1월 1일에 한 3일이면 시작되니까 모두 휴가 중이죠. 미국 의회도 휴가고 네. 모든 게 의회. 네. 저 상황을 보시면서 동이 틀 무렵인데 이게 28일 새벽이죠? 네. 북한 어선단, 남한 해안과 섬의 상류. 북한 어선단은 뭐 들어옵니까? 유언비어를 네, 유언비어 살포기에서 오는 건데 네. 그 섬 사람들, 네. 해안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가 없고 네. 다만 유언비어 살포로 낙담이랄까 네. 남한의 그 폐망을 그러니까 민심에 대한 그 역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뜻이 제일 목표이며 네. 앞으로 이제 그 미국 측이라든가 네. 그 전 세계 여론이 남침을 중지하고 전쟁을 중지하려는 때에는 네. 그 북한 어선단이 자기 그 이북으로 귀대함으로써 전 세계에 그 북한 침략군이 철수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아, 28일 12시면은 지금 전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상으로는. 28일 12시면은 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논리가 네. 서울을 포위할 수 있고 이미 서울을 우회해서 네. 금강 이북은 장악한 걸로 보지요. 아, 그러니까 12시간 내군. 네. 하하.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네. 이북군은 기계화 부대, 차량화 부대, 장갑차 부대입니다. 아하. 지금 꽁꽁 얼은 땅에 겨울철이죠. 그렇죠. 그냥 운전만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이 기습 전쟁 준비 단계에서 가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은 어떤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 그 1986년 12월에 전쟁을 성공으로 기습 공격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짜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9월 말 10월 초가 아세안 게임이니까 그렇죠. 한 3개월쯤 앞당겨서 네. 6월이면은 네. 6월에도 그 저 전쟁 위기설이 꼭 돕니다. 네.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6월에 그 이북 측에서의 그 대동원 네. 훈련이라든가 네. 혹은 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북서 5개 도서 백령도를 위시한 그 섬들을 가지고서 서로 신경전을 한번 벌려볼 수도 있죠. 그 서해 오도면 어느 섬인가요? 서해 오도는 백령도를 포함해서 그 연평 북쪽 섬들이죠. 그 네. 저 휴전선과 네. 소위 3마일, 12마일을 네. 가지고 다투는 그 지역입니다. 그럼 왜 꼭 그런 그 위장 전술을 해야 될 위장 전쟁이 선행돼야 된다고 임선생님께서는 보십니까? 남한 측에서 네. 전쟁 위기를 심각히 다루었다가 네. 군 대비 작전도 다 있었다가 네. 무사히 다 끝난 걸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아세안 게임도 이미 잘 치뤘고 실제 크게 닥쳐올 대전쟁에 대해서 네. 망각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병 주고 약 주고 병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면역성을 이제 거기서 네. 전쟁이 된 게 뭐 안 일어날 거다. 네. 이런 그 마음의 그 이렇게 이환을 네. 조장하는 그런 일이군요. 네. 그 밖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요? 네. 전쟁 중에야 전 세계나 그 특히 미국 측에서 남침을 알아채리고 네. 경고를 하고 그럴 때 그 네. 6.25 때와 마찬가지로 침략을 부정할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네. 김일성은 몸이 불편해서 근무도 안 오고 있고 네. 남한 측에서 먼저 침공했으며 어허. 그 김일성의 직접 지시를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못 받은 김일성의 그 장군들이 기갑 장군들이 보병 장군들이 반격을 개시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여론과 애응하고 평화를 위해서 철수토록 지시를 하겠다. 그런 위장, 기만, 네. 그런 정책을 쓰겠죠.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이제 허위로 부응하는 거죠. 네.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상황은 가상에서 물론 가상에서. 가상에서. 네. 금강산까지 완전 장악하고 원래 이 서울만 뺏으면 됩니다. 북한 측에서는. 네. 왜냐하면 서울이 한국의 문화, 경제, 정치 네. 만 분야의 주요지니까. 네. 그리고 또 서울을 뺏기고 나면은 군사 휴전 정전 회담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상호 절충을 하고 협상을 할 그 협상할 자료가 남한 측에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 6.25 때는 남한 전체를 점령하고자 했다가 오히려 압록강까지 쫓겨간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목표를 상당히 신중하게 잡습니다. 네. 서울만, 네. 금강까지만 네. 그렇게 나오다가 김일성의 공상에 의하면은 남한 전역을 봄이 오기 전에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이 북한 괴뢰가 노리는 그 전략, 적의 전략의 대략적인 거, 윤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물론 적화 통일이죠. 음흠. 통일이란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의 무력 아하. 행사. 네. 네. 원래 그 남한 내에서의 자체 분열 네. 내지 괴멸을 기다리고도 있었고 네. 스파이 간첩 첩자들에 의한 그 정보 전쟁도 꾀해봤습니다만 네. 또 대테러전도 불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전쟁을 오는가의 한 이유가 딴 길이 없습니다. 기습 공격 외에는. 아하. 그럼 그 기습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쿠데맹이라고 그러시죠? 네. 쿠데맹의 그 3대 원칙이라고 있다는 그런 걸 제가 책에 잠깐 봤는데 네.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3대 원칙이라면 우선 무경고, 비밀리의 작전입니다. 으흠. 그래서 경고 없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충격적 경악, 네. 쉽게 말해서 몹시 놀라게 만들죠, 우선. 그 다음에 적지 내부 출연을 갑자기 했기 때문에 네. 그 국민으로서는 그 대응할 네. 그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혼란이 조성되고 네. 아까 그 12시 새벽 3시에 공격 개시했고 12시가 돼서야 겨우 전 세계가 안 되느냐 네. 그 사이에 외국에서 모르고 있는 바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네. 국내에서의 그 혼란과 그 무질서 그 공포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네. 동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작용. 그리고 이제 셋째로 순간적인 대파가 있기 때문에 네. 기능이 마비되고 저항 및 수습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습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습이 전쟁보다 아주 작으면서 네. 전쟁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룩하는 승리라는 것을 순식간에 해낼 수가 있죠. 아하. 기습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군요. 네. 그럼 그 임서령 쓰신 책에 제1부, 2부, 3부에 그 1부, 2부에는 지난날의 기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 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하니발 장군들의 네. 그 대전략과 끈기 있는 전투인데 그게 이제 고전이고요. 네. 현대에 와서는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네, 어떤 게 있어요? 공군의 종류라면은 공습을 감행한 진주만시의 일본 공격. 아하. 인질 사건을 두고서의 기습이라면은 성공을 한 엔테베 작전. 네. 인질 및 테러 단체 단원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뮌헨 올림픽 네. 참사. 네. 그다음에 전혀 시도에서 그치고 실패한 미국의 이란 인질 구출 작전 시도도 있었죠. 그렇다면 다양한 발전을 가지고 올 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마 앞으로의 군사작전이겠는데 현대와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이거 군사작전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선 이 현대전이나 미래전은 물론이거니와 과학전쟁입니다. 이제 입체전쟁이고 무기체제의 활용도가 이미 바뀌어졌죠.
예를 들어서 그 전차 파괴조를 예로 든다면은 6.25 사변 때 그 육탄 시병사라든가 그 애국심에 찬 청년들이 목숨을 바치고 육신으로 공격해서 싸웠습니다만 지금은 그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 미사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이나 2인조나 4개조가 그 강력한 탱크, 전차를 3km 밖에 있으면은 3초 내에 적중 대파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직사포로서의 그 사격술에 의한 게 아니고 일단 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날아가서 저 목표에 붙죠. 자기가 찾아가는군요. 그렇죠. 공병에 대한 역할, 그 공병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 공병을 평화시에는 대개 그 저 건축과 관련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전쟁 시의 공병은 주로 그 저 예를 들어서 수류탄을 저 뿌려주는 그런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손으로 수류탄 한 개씩을 던졌지만 지금은 공병들이 미리 땅에 깔아놓고 오든가 공군이 투하를 시켜줬든가 포병이 발사해줬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병이 사용하는 수류탄 하나하나라도 다 컴퓨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군에게 던져서 그 주위에 떨어져서 폭파돼서 적병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컴퓨터 수류탄들은 공병들이 다 어느 일정 지역에 갖다 두면은 적병이 3m 이내에 접근해 오면은 자동적으로 이 수류탄이 1m쯤 뜁니다. 그래서 터지면은 바로 배꼽 부분이 되죠. 그래 혼자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이 컴퓨터로 아군이 지나갈 때는 작동을 못하게 하고 급히 철수해야 될 경우에는 자폭시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자폭시킬 수도 있고 다 그 생각하는 물체들이 됩니다. 이제 현대전쟁은. 좀 그 임소정 이렇게 모시다 놓고 말씀 들어보니까 현대전의 그 과학화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저만 이런 참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분 말씀을 나눠보시죠. 어느 분 질문하시겠어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러면 한소령님께서는 아니 임소령님께서는 김일성의 오판 가능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일성의 오판이라는 건 우리가 김일성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김일성 자신으로서는 승리를 확신하고 쳐들어오는 자신 만만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이 오판했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린다면은 김일성의 군사력과 저희 현대과학군의 반격력, 대한민국 육군 및 국군의 그 준비 태세가 태세와 김일성의 승리를 위한 자신감과 비교할 때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어서 저쪽에서의 침략이라는 것은 실수다 하는 우리들의 판정이 바로 김일성의 오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좀 알겠습니다.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시겠네요. 저 그때 가게 되면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이나 한국적이나 굉장히 중요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그 세계 각국에서 한반도 사정을 보는 그 시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그 경제적 발전이 아주 눈부시기 때문에 그 특히 아세아에서 일본, 홍콩, 대만, 한국은 중요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대행사인 그 올림픽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한국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의 전쟁 위험들이라는 것은 너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있죠. 불행하게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전부 국내에서의 생각은 침략한다는 경우 모든 각오가 돼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위태롭게 보고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국외지요. 또 다른 분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이번에 임소령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쓰셨는데요. 그러면 과연 임소령님께서는 이러한 그 기습 작전이로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보십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일개인의 사견입니다만, 저는 전쟁이 이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가상 시나리오라고는 하지만 1999년도에 일어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년 6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틀렸다는 결과가 1년 6개월 후에 전쟁이 안 오는 경우에 판명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그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의 출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국민이 이북 측의 그 비밀 음모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대비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김일성이 알아냄으로써 원래 자기가 계획한 바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예방한다는 그 커다란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 한 분만 더 질문하시죠. 그러면요,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랄까,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은, 일반 시민은 전쟁이라든가 국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군부가 다 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군 또 우방군들이 다 맡고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걱정이나 공포는 가지실 바 전혀 없고, 항상 행복하게 떳떳하게 즐겁게 명랑하게 학생들이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외에 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면 됩니다. 단 남한 내에서의 분열의 경우 이북 측의 침략 시 성공도는 자꾸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대동 단결 합심이 필요하죠. 실제 전투를 같이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6월 25일, 지금보다 35년 전 6월 25일 날 바로 이 시간에는 참 우리가 전정 긍긍 북괴의 그 남침에 떨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또 오늘 저녁에 이 임소령이 쓰신 글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공포가 이렇게 오는 듯도 한데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참 몹시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무서운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임소령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희는 그 선친 고향으로 해서 부여입니다. 충남 부여. 아, 부여 태생이시군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미국 장교가 되셨습니까? 어느 선에서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쓴 거죠. 네. 언제부터? 제가 좀 늦었습니다. 29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럼 그 이전에 미국에 건너가셨나요? 저는 22살에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학교는, 공부는 어떻게 하셨고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고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서울에서는 서울고등학교 다녔고요. 서울고등학교. 네. 네. 미국에서는 주로 미국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 조용하고 조그맣고 그러한 시골의 대학, 대학원. 네. 마쳤습니다. 아, 학위는? 석사까지 석사 하셨군요. 그럼 역사학으로. 네. 네. 그럼 군대는 사관학교 갔었나요? 아니면? 저는 보병학교 출신입니다. 보병학교. 네. 예. 가족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 가족 처하고 딸들 둘 미국에 있습니다. 아, 아직 미국에 계시군요. 네. 6.25 때, 35년 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35년 전에는 저는 6.25 날보다는 며칠 후입니다만 군 추록을 타고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때 제가 9살입니다. 9살 때. 만 9살. 네. 네. 이렇게 참 귀한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을 쓰시고 결론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결론은 한반도의 전쟁은 또 오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니 온다 할 수 있는 사람도 김일성이고, 또 거기서 더 나간다면은 평화 통일은 오는가, 그러한 문제도 김일성은 대답할 의무가 저희 모두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좋은 글도 쓰셨고요. 문무를 겸임하신 그런 참 훌륭한 우리 육군 장교라서 많은 자유소에 근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 북한 괴뢰가 남침을 했던 바로 35돌 맞이하는 밤입니다. 35년 전에 우리는 북한 괴뢰에
민족 비극의 상잔의 피해자였습니다. 여기 1986년 12월 28일 이러한 글자에 책을 써낸 분, 또다시 북한 괴뢰의 남침은 있을 것인가, 그러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쓰신 미 육군 소령이 쓴 임영창 씨의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